내일 이거 출근하기 힘들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안녕하세요, 장용석입니다. 어저께 밤새 내린 눈이 너무 많이 눈이 내려가지고 지금 뭐 출근길이 지금 한 2시간을 더 왔는데 사실상 걸어서 오는 것보다 느리게 왔어요 지금.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갑자기 메시지가 하나 떴어요. 요런 메시지, 배터리가 충전되지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지금 체크 컨트롤 메시지에도 저런 메시지가 떠 있고, 이런 메시지가 뜬다는 거는 현재 발전기가 전기를 못 일으킨다는 얘기거든요. 발전기가 전기를 못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발전기의 고장, 그리고 벨트의 끊어짐, 그리고 댐퍼풀리의 절손, 520D의 경우 댐퍼풀리가 잘 나가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상 지난번에 제가 뭐 새차 만들기를 작업하면서 댐퍼풀이랑 벨트 종류는 다 신품으로 교체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지금 이 차가 28만 9천 킬로니까 발전기가 고장이 난 것 같아요 실제로. 근데 문제는 지금 제가 출근을 하는 길인지라 이 차를 세울 수가 없는 상태고, 지금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견인차를 부를 수도 없는 상태예요. 제가 왜 이 카메라를 켰냐 하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야 돼요. 보통 밤에는 헤드라이트를 켜기 때문에 전기의 소모량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주행을 하다가 시동이 꺼지는 사례들이 좀 빨리 올 수 있죠. 꺼질 수가 있는 가능성이. 근데 낮에 같은 경우는 라이트를 끄고 운행을 하면 실상 전기의 소모량이 적거든요. 전기 소모량이 적다 보면 그래도 한 시간 정도까지, 지금 배터리가 멀쩡하다라고 했을 때 1시간에서 1시간 이상 운전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옛날 디젤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시동만 안 끄면 계속 운전도 해요. 근데 요즘 디젤들은 어차피 이제 컴퓨터가 전원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까지는 낮에 라이트를 안 켜면 운행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가게까지 부지런히 가야 돼요. 가게 가서 발전기의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고 이 메시지가 뜬 이유를 한번 본 다음에 뭐 조치를 취해야겠죠. 안 그래도 지금 똑같은 차량이 발전기가 고장이 나서 샵에 들어와 있는데 두 대를 한꺼번에 갈게 생겼네요. 일단은 가서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지금 일단 뭐 눈이 많이 내렸던 터라 길이 미끄러워서 안전운전 해보고 한번 도착해서 점검해볼게요. 아, 참고로 배터리 충전불능 경고가 떴을 때 원칙적으로는 운전을 하시는 것보다는 견인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지금 저는 이 도로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사실상 견인차를 부르면 오늘 출근도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낮인지라, 그리고 막 방금 떴어요. 방금 떴기 때문에 배터리도 제가 지난번에 교환을 해놓은 거라 뭐 크게 걱정할 만한 수준의 배터리 용량은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아서 끌고 가는 거고, 일반적으로 등화장치를 많이 사용하는 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운전을 안 하는 게 좋아요. 한 30분도 배터리가 만충 상태일 때 한 30분 가기도 조금 어려워요 실제로. 이게 이제 지금 배터리 힘만으로 주행을 하는 걸로 생각하면 돼요. 현재 상태는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일단은 벨트가 끊어지거나 한 경우는 워터펌프를 구동을 못하기 때문에 냉각수의 온도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확인은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이 유온 게이지를 계속 확인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현재 상태에서는 뭐 벨트가 끊어지거나 댐퍼프리가 고장 났으면 사실상 어떤 잡소리가 들리기 마련이에요. 고장 나기 바로 직전에. 근데 지금 이 차량은 지금 그런 게 전혀 없었고, 제가 뭐 교환해놓은 품목이라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은 하진 않아요. 발전기가 수명이 다 된 것 같긴 한데, 그때 새차 만들기 할 때 발전기를 바꾸고 싶긴 했었는데 고장이 나네요 결국. 요거 제가 교체를 하고, 아니 요거 일단 출근을 해서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경기도 광주는 눈이 내려도 제설 상태가 항상 이래요. 그래서 길을 전혀 제설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한번 눈이 내리면 출근 시 아주 대란이 일어나거든요. 지금 제가 집에서 나온 지가 지금 3시간이 다 돼가요. 2시간 반 정도 됐는데 지금 이제 남한산성 조금 지나가지고, 남한산성 아직 못 갔나? 남한산성도 아직 못 갔어요. 지금 이 정도로 제설이 안 된 도로이기 때문에 좀 눈이 오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제설차가 지나가는데 일은 안 하고 지나가잖아요, 저기. 이거 참 큰일이다, 이거. 경고등은 들어오고. 일단은 가다가 퍼지진 않을 것 같아요. 도착은 할 것 같아요. 지금 차량이 정차한 상태에서 잠깐 보는데요. 컨트롤 모듈 전압이 11.3V, 10.834V. 아직은 운전을 할 만큼의 전기는 나오고 있고요. 지금 온도를 보면 일단은 냉각수 온도가 중요한데 85도 정도 유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벨트가 끊어지거나 한 건 아니란 얘기예요. 물론 오면서 제가 이 유온 게이지를 계속 확인하면서 오긴 했는데요. 일단 온도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는 벨트 끊어지거나 템퍼플리의 고장은 아니고 실제로 발전기에서 전기가 안 나온다는 거죠. 11.3V, 10.83이 이 정도의 모듈 전압이 나온다고 하면 아직 뭐 한 30분 정도는 운행이 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불안하긴 하네요. 아, 드디어 무사히 가게에 도착했어요. 일단은 전압 한번 재보고 발전기에 문제가 있는지를 마지막 체크를 한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문제가 있으니까 떴겠죠. 일단 돌아가는 걸 보면 댐퍼풀이랑 벨트는 정상적인 구동이 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어요. 전압 재봐야겠다. 이게 안 나오네. 11.3이잖아. 배터리 전압이잖아. 아, 그래도 한 1시간 달려왔는데 배터리로 힘만으로 왔네. 그래도 발전기 경고등 갑자기 떴어. 발전기요? 견인차로 출근하실 거는데요. 역시. 자, 이제 발전기가 도착을 했고 지금 당장 급하게 구할 수 있는 거는 여기 하루TNT라는 국내 메이커에서 제작한 발전기고요. 눈이 와가지고 뭐 다른 거는 구할 수도 없고요. 이렇게 신품 발전기를 준비했어요. 원인이 멀쩡하고 발전기의 퀄리티는 이 정도면 신품이에요. 재생품이 아니고 재생은 안 써요. 아이고 참. 자, 일단 작업하기 전에, 발전기를 갈기 전에 저도 줄 서서 갈아야 되니까 그 사이에 일단 사용했던 배터리는 좀 충전을 좀 해줘야 돼요. 배터리를 많이 쓰고 왔으니까 여기까지 오면서 한 1시간 정도 더 운전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일단 하여튼 뭐 운전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런 상태면. 일단 에어필터 박스를 빼면 요 틈 사이로 발전기가 보이고 지금 30만 정도 됐으면 발전기가 사실 지금까지 버텨준 게 고마운 일이죠. 그치? 그렇죠. 일단 발전기 위치는 요쪽에 존재하고요. 여기는 지금 에어컨 파이프가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에어컨 가스를 먼저 회수한 다음에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메인선은 미리 전원을 저쪽에서 차단을 했었고 이쪽에 지금 이제 단자를 뽑은 거예요. 그리고 발전기의 단자선, 보통 얘가 L단자라고 해서 아이고 발전이 되는지 확인하는 단자. 파이프 풀기 전에 에어컨 장비를 이용해서 에어컨 가스를 회수를 해야 돼요. 회수하고 에어컨 파이프들을 제거하면 발전기를 탈거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요 커버 플러스 벨트도 풀러내고. 흙기랑 작업한 지 한 만 킬로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때가 껴 있어요. 엄청나게 끼는구나.
뭐냐 이거 소리가 나네. 얘는 소리도 났었네. 원애가 이제 맛이 가려고 했었어. 아직 가진 않았는데. 이게 뭐 신차 때부터 지금까지 쓴 거니까 30만에서 만 킬로 빠지는데 오래 탔지. 자, 일단 발전기 신품을 손님이 와가지고 막 부랴부랴 어렵게 걸어놨어요. 빨리빨리 벨트랑 텐셔너 다시 제 위치에 장착하고 이제 뭐 거의 막바지니까 시동 걸어서 전압 체크 한번 해보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경고는 안 뜨겠죠? 이제 작업이 다 끝났고 에어필터만 장착하면 되는데 일단 시동 한번 걸어서 확인해 볼게요. 배터리도 충전 상태를 유지했고 일단은 메시지는 뜨지 않고요. 전압 한번 측정하면서 문제 없으면 작업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와, 15.30. 정상이네? 높지? 왜 높지 알아? 배터리 방전량이 높아서. 전압을 높여가지고 충전을 높이는 거야. 이렇게 해서 발전기 교환 작업을 마무리하고, 아, 진짜 오래 타야겠다, 이 차. 원래가 95짜리 AGM이 탑재된 거라 95 사이즈로 다시 바꾸려고 해요. 지난번에 탑에 있던 걸로 그냥 꼈었는데, 그냥 신품 장착하려고 해요. 그거 안 뜯고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앞으로 빼면 안 빠지네. 아까 9000원 빠지던데 이건 왜 안 빠지지? 부시는 거 아니야 지금? 부시면 바꾸면 되지. 아 그렇지. 까짓 거 뭐. 사장님이 찾는 거. 그렇지. 장착할 배터리는 캐트 AGM 95짜리 이걸로 장착할 거고 배터리가 안 좋으면 정차 시 배터리 소비 경고등이 떠요. 그리고 그게 뜨면 시트 포지션이라든가 핸들 포지션 등이 리셋이 되기 때문에 탑승자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죠. 핸들 다시 포지션 맞춰야 되니까 그냥 바꿔서 새 걸로 끼고 탈래요. 쇼바도 바꿔야 되는데 끝이 없네. 얘는 언제 세차되는 거야? 겨울철이라 배터리 판매량이 많아져서 배터리를 지금 약간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문의 한번 주세요. 아 이거 너무 대놓고 광고하는 거 아니야? 이래도 되는 거야? 그래도 돼. 어 되는 거지 뭐. 그치?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배터리 교환 후에 항상 배터리 교환 프로그램을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얘가 신품 배터리가 들어간 거를 인지를 못하게 되거든요. 이제 핸들이 이제 원위치로 돌아가게 되겠군. 날 추워지면 진짜 배터리가 아주 엉망이야. 올해는 아마 배터리도 더 많이들 갈 거야. 보험회사 긴급 출동 불러도 보통 4시간씩 기다린대 요즘에. 오늘 5시간 튀고. 아 그래? 그래가지고 오신다고 하시더니 오후에 오셨어요. 오전에 전화가지고. 지금 아주 난리야 아주. 저거 고쳐야 집에 가는 거 아니야? 힘들면 조성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송과장이 차를 새로 샀는데 주행 중에 등속 조인트 이 허브가 풀려가지고 주행을 못하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사오자마자 아주 첫날에 무로수 터져. 둘째 날에는 등속 조인트가 헛돌아. 체력도 좋아? 어? 잠이 안 와요. 차를 잘 사야지. 정비사가 중고차 사도 당해요. 전기산 사람 아니야?
난 맨날 사는 것마다 사오고 나면 왜 이런 걸 사왔지 하고 후회해. 저 집에 가다가 연기가 폴폴 나가지고 견인 찾다고 왔어요. 눈 오는 날. 아, 나 그거 너무 웃겼어 그 얘기 듣고. 그냥 아니,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좀 타다가 이제 냉각 라인 한 번은 싹 갈자. 아직 그날 밤늦게까지 있는 것 같더라고. 그 새콤이 네. 안 들어가서 아 뭐 차 작업하나 보다. 그랬더니 아침에 얘기하는 거야. 퍼졌어요. 현승이 어저께 차 퍼졌다는데요. 뭐 수리하고 가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 끝나셨나요? 네. 한번 주유하면 요즘에는 900km 정도 타고 있는데 현재까지 아주 만족스럽게 운행하고 있어요. 잘 나랑 같이 오래 가보자. 너무 하늘이 이게 겨울 왕국이 돼가는 분위기네. 아 넋가래가 있어야지 좀 눈을 치워놓는데 동네에 넋가래도 없네요. 이거 큰일이다. 이거 작년엔 눈이 별로 안 오더니 올해는 아주 잘하는데? 군대를 갔다 온 아이 같어? 빵! 흔한 고딩이 눈 치우는 모습. 와.